안녕하세요. 하나투어 국내 호텔 MD 이지우입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추천드리는 국내 호텔 중 한 곳인 신라스테이 해운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라스테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보려고 해요. 신라스테이는 국내 5성급 호텔 브랜드로 잘 알려진 호텔 신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브랜드 컨셉트 때문인지 2013년 오픈 이후 빠른 속도로 인기를 끌면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호텔이 되었습니다. 신라스테이 해운대는 해운대 해수욕장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게 바로 신라스테이 해운대가 인기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특급 호텔의 전쟁터라고 할 정도로 각종 5성급 호텔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라 해운대 주변 숙소를 이용할 때 가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신라스테이 해운대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신라호텔 수준의 침구와 어메니티 등 제대로 된 호캉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또한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과 매우 가깝고 주변 버스 정류장도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요. 해운대 주변 맛집, 카페도 도보로 이용 가능해서 할거리도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이번에는 신라스테이 해운대의 객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라스테이 해운대의 객실은 층별로 타입이 나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3층부터 8층까지는 스탠다드, 9층부터 12층까지는 디럭스, 14층부터 17층까지는 프리미어 디럭스로 구분되는데 저는 이번에 촬영을 진행한 프리미어 디럭스 타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프리미어 디럭스 객실은 시티뷰, 오션뷰 두 개 타입으로 나뉩니다. 특히 프리미어 디럭스 오션뷰 객실은 해운대 5성급 호텔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환상적인 바다 전망을 보유하고 있어 호텔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객실이라고 합니다. 객실 넓이는 28제곱미터로 9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라호텔 수준의 고급 침구와 침대, 그리고 어미니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객실당 최대 투숙 인원은 성인 기준으로 3명까지 가능하고 엑스트라 베드는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프리미어 디럭스 객실 중에서 패밀리 트윈 타입은 성인 2명에 동반아동 2명까지 투숙이 가능한데 보유 객실 수가 많지 않다고 하니 이용 전 호텔에 꼭 확인해주세요. 신라스테이 해운대의 대표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루프탑 수영장을 꼽을 수 있는데요. 풀장에서 바라보는 해운대 오션뷰가 정말 인상적인 곳입니다. 7, 8월에만 운영하고 있어 여름에 이곳을 찾는 분이라면 반드시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신라스테이 해운대 2층에는 조식, 중식 뷔페, 저녁 라운지 바로 이용되는 레스토랑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간단한 운동이 가능한 피트니스 센터, 셀프 세탁이 가능한 런드리 룸 등 여행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다양한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니 여행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해운대는 워낙 먹거리, 할거리가 많아서 어느 하나 콕 집어서 추천해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오늘은 저희 하나라이브 방송에서 소개했던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해드릴게요. 인스타나 유튜브 등에서도 워낙 후기와 인증샷이 많을 정도로 요즘 해운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녀가실 정도로 인기가 정말 좋은데요. 해운대 미포에서 시작해서 청사포, 송정까지 약 5km 구간의 해안길을 관람하는 코스이고요. 해변 열차 혹은 지상에서 약 7m 정도 떠있는 스카이 캡슐을 타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성수기, 비수기 할 것 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대신에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사전 탑승 시간을 정해 티켓을 예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말 곧 있으면 여름 휴가 시즌이네요. 아직 휴가지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여름은 신라스테이 해운대에서 즐기는 부산 바캉스 어떠실까요? 친구, 연인, 가족여행까지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국내 숙소로 강력 추천합니다.